안녕하십니까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콘덴서 마이크를 바깥으로 가지고 왔어요. 여기 보라색 불이 보이나? 여기 팬텀 파워가 연결되면 보라색 불이 보이거든요. 아마 보일 거예요. 밑에서 보면. 잘 보면 보일 거예요. 이게 팬텀 파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. 제가 가지고 온, 바깥으로 가지고 나온 이, 콘덴서 마이크예요. 이 삼각대에 이만한 가방 안에 녹음기하고 팬텀 파워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아리스노보의 UMB 48V입니다. 걸었어요. 자, 어때요? 여기 야외인데, 그죠? 목소리가 잘 들리죠? 이렇게, 이게 콘덴서 마이크거든요? 팬텀 파워를 지원해요. 그래서, 불이 들어왔나? 불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게 콘덴서 마이크도 야외로 가지고 나와야 될 일이 있거든요. 야외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도. 그래서 아리스노보의 이 팬텀 파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, 그죠? 간단하게 잘 되잖아요. 뭐핀 마이크 같은 거 필요 없이, 그죠? 보면은 삼각대에 제가 요만한 가방을, 그죠? 가지고 나왔어요. 한번 가까이 가서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. 작은 가방 안에 마이크는 여기다 두고,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녹음기가 하나 들었어요. 근데 녹음기는 요 콘덴서 마이크 입력을 받고 제가 이어폰을 듣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 요 아리스노보의 UMB 48V 팬텀 파워입니다. 크기는 이렇게 작아요. 앞에 스위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, 입력 단자가 있고요. 뒤에는 요 연두색 불 보이죠? 팬텀 파워가 들어왔다라는 그거예요. 간단해요.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튼튼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야외에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이렇게 가볍게 요런 작은, 그죠? 인형에다가 넣어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. 그죠? 아리스노보의 UMB 48V 팬텀 파워 성능 괜찮습니다. 자, 오늘도 그러면 좋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